my gosh. No way. What? Ah, he's so nice. Oh, wow. This place is very nice. Maybe I should travel Korea. Travel Korea.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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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All right. So I want to visit Hongdae, Gwanghwamun, Cheonggyecheon, and Garusukil. Oh, and of course the Ansel Tower. But I only have just 2 days in Seoul. So what can I do? Oh my gosh, this is so complicated. Is there any other options? Is there any other options? 서울시티 투어버스를 타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는데요. 남산이든 청계천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디든 버스 하나만 타면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밤에도 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야간 코스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국을 여행하다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야간 코스를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야간 버스를 타고 서울 곳곳에 있는 드라마 촬영지를 돌아보려고 해요. 이 시티투어 버스는 바로 이 광화문에서 탑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광화문인데요. 이곳은 경복궁의 남쪽에 있는 정문이에요. 저기 이제 정문이 임금님이 다니시던 문이었고 그 양쪽의 문이 이제 신하가 다니던 문이었다고 해요. 어때요?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좀 유명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에서 박보검 씨가 이곳에서 붐바스틱 댄스를 췄었잖아요. 붐바스틱 막 이렇게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시티헌터나 이웃집 꽃미남 이런 드라마에도 나왔다고 하네요.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가 되게 한국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또 주변에 이런 회사들도 많고 서울의 중심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여행 오셔서 여기를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매표소로 가서 티켓을 받고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빨리 갑시다. 여러분, 서울 시티투어버스는 6번 출구에 있어요. 6번 출구. 아, 너무 설레요. 그럼 매표소에서 봅시다. 바이. 짠.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버스는. 시원한데. This is so good. 어디 영어 듣기 좀 해볼까? 영어 듣기 좀 해볼까요? 이게 어디에 꽂는 거야? 이렇게 꽂았어요. 여기도 이쪽도 이렇게 꽂고 영어로. 영어로 바꿔야지. 괜찮은데? 괜찮은 거 같은데? 좋아요, 여러분. 한국어도 들어보죠. 한국어 똑같이 들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안에는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곳이고 여긴 에어컨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뚫려 있어. 여름에 오면 여 안에 앉는 거 추천. 거기 문도 닫아놨어, 심지어. 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설비섬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 짠! 도깨비의 그 이동욱님이 여기서 찍었잖아요. 그리고 화요기에도 나왔대요. 화요기 보신 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여기 오면 여러분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여기가 인공섬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 쉬러 되게 자주 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와보세요. 여기 도깨비랑 화유기에 나온 장소니까 여러분이 그 드라마 보셨으면 여기 오면 정말 재밌겠죠? 근데 제 얼굴 보이나요? 볼지 안 볼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세빛섬에서 도깨비가 되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버스를 타야 된대요. 시간을 별로 안 줘서 버스 다시 타고 광화문 청계천에 다시 내릴 것 같아요. 30분 주는 게 긴 게 아니네. 내렸어요. 이제 청계천을 갈 거예요. 청계천, 여기가 청계천, 청계천. 여러분, 청계천에 도착했어요. 여기도 되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엄마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그 황금빛 내 인생에도 여기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유아인 씨가 나온 시카고 타자기에도 나오고, 그쵸? 아, 너무 좋다, 그치?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야간 버스를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완전 좋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드라마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는데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 버스를 타고 하루에 이제 한두 시간 정도 걸리죠? 그거 타고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청계천에서 쉬기. 저도 여행 갈 때 꼭 그 나라에 막 영화에 나온 장소 이런 거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에 관심이 많으면 여기 오셔서 한번 재밌게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click the like button and subscribe to my YouTube channel. And I'll keep making this vlog style videos. So if you like this style of videos, please tell me. 그러면 저는 좀 쉬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